대결 출발합니다. 자, 우리리아에서 지난해 입대한 김대우입니다. 오, 강력했어요. 네. 초반에 부상 때문에 못 나왔던 네. 보라말렐루에였는데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예. 네. 자, 우경규도 입니다. 네. 우경규의 서브. 아, 깊어요. 네. 그렇습니다. 1대 4 석점 뒤져 있는 우경규. 아, 네. 좀 앞서 있습니다. 백 강한 백핸드 탑스핌. 예. 무게감이 느껴지는 예, 백핸드 탑스핌입니다. 네. 아, 포핸드. 키카로 오면 초반에 줄 때, 초반에 줄 때라든지 초반부터 조금 좀 불편합니다. 예. 참 날카롭고요. 찬스볼. 아, 예. 근데 이 예. 장우진의 바톤을 이어받은 김대우도 첫 번째 게임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와. 아, 직선. 예. 스튜디오 디자인입니다. 서브 득점. 김대우 없기 때문에 김대우 선수가 저렇게 과감하게 시도를 하고 반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영규 예. 이번엔 주다. 우영규 서브. 네트 맞고 들어왔어요. 넘기지 예. 못합니다. 첫 번째 게임 초반 두 포인트 네, 모두 그렇습니다. 다 김대우가 예. 네트 플레이로 득점을 만들었거든요. 오, 잘 버텼어요. 네. 완전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서브 득점. 네. 김대우 중요하지만 그래도 일반 팀보다는 좀 더 낫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갖고 오는 선수입니다. 네. 네. 이번 선발전 때도 이 파이널 게임까지 가서 득점이 많았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도 좋은 공격이다. 우영규의 서브 4대 3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3구로 바로 해결해냅니다. 네. 뒤져있는 김대우의 서브입니다. 3대5 파봤어요. 우경규입니다. 3대6 야, 우경규 전에 데뷔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7대3 자, 바로 공격. 네. 우경규가 게임에서는 우경규가 확실히 본인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요. 입니다. 자, 이번엔 우경규가 우경규 날카롭습니다. 우경규 배팅 네. 걸리면서 두 번째 피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걸 내줘선 안 되는 우형규. 서브 득점. 네. 강력 조절을 하면서 본인의 장기인 파워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트 맞고 나는 우형규 하나씩. 네. 자, 김대우는 또 어떤 작전으로 시작을 할지. 자, 백핸드 3구 공략. 자, 본인 서브 네. 선수들 공 던지는 구석하고 네.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우영규가 안정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주문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영규 선수가 안정적인 플레이가 장점이니까. 아, 그러나 경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아, 김대우 직선. 자, 김대우 6대1로 앞서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기세를 포인트로 이야기를 예, 했었거든요. 봤습니다. 예. 다시 확인 끝에 레시됐습니다. 와, 김대우! 또 심상치 않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장우진이 온 상무는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아, 우형규 모처럼. 예, 놓쳤습니다. 김대우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네. 아, 그러나 서브 득점. 우형규가 더 놓고 있어요. 예. 생각보다 공이 뻗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엔 쫓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지 서브 자세까지 바꿨습니다. 서브 득점. 4대9 우형규의 추격이 계속 이어질지 우형규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우형규 앞 포인트. 김대우 나갔어요. 우가 자, 이 떨리는 마음을 잘 잡아낼 수 있을지. 이것까지 나갑니다. 이제. 한 점 차까지! 정용식 선수가 또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대고 이번엔 나갔어. 이대로 끝낼 수 있을지 끝내야 되는 김대우입니다. 나갔어요.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네. 김대우가 김대우가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